자, 모델 하우스에 있는 모형들을 보고 계신데요. 네. 민양 씨, 네. 이렇게 보니까 중흥 S클래스가 동담 2지구에 미니 신도시급을 건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압도적인 스케일에 깜짝 놀랐는데요. 중흥 타운 같아요. 아, 맞아요. 자,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게 중흥 S클래스 더 센트럴, 저쪽이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입니다. 네, 역시 중흥은 다르구나. 대통령상 받은 아파트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다면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와 중흥 S클래스 더 센트럴이 건설될 동담 2지구에 들어오는 아파트 모두 합치면 몇 세대가 될지부터 알아볼까요? 글쎄요, 이 정도 부지라면 어림잡아도 한 만 세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무려 만 천여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큰 부지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곳에 중흥건설은 총 몇 세대나 들어올까요? 글쎄요, 미니 신도시급 세대가 들어올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에듀파크와 더 센트럴을 포함해 두 개의 차기 사업 부지가 예정돼 있고 이미 A블록은 분양이 완료됐다는 점입니다. 아니, 에듀파크와 더 센트럴 이외에 차기 사업 부지가 두 개나 더 있다고요? 네. 여기 완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중흥타운인데요. 맞습니다. 분양 완료 부지와 에듀파크, 더 센트럴을 포함해 차기 사업 부지까지 합치면 중흥토건의 세대만 만 세대 중 4,200여 세대니까 중흥타운이라고 불러도 충분하죠. 와, 이래서 중흥중흥 하는군요. 스케일이 진짜 압도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고 입지부지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한 믿을 수 있는 시공사, 중흥토건이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특히 미래 비전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됩니다. 이번 기회 여러분들 꼭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동담지구의 거래량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투자가치가 충분하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단지 모형도를 통해서 동담 2지구 중흥 S클래스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단지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에듀파크부터 알아볼까요? 네, 에듀파크 모형도인데요. 네. 단지 규모가 짐작이 되죠? 네, 보기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2023년 8월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에듀파크는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총 1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0신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에듀파크에서는 총 3개 타입의 단일 평형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칼사 A타입과 B타입, C타입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보시면 에듀파크는 전반적으로 남향 위주고요. 무엇보다 에듀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초중 고교가 근접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동과 211동 서측으로 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면서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등 건강 챙기시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시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학교가 가깝다고 다가 아니죠. 아파트 동선과 편의시설도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먼저 아이들의 안전과 원활한 단지 시설을 위해 단지 내에는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오, 정말 안전해요. 네. 또한 주출입구 입구 바로 앞에 유치원, 학원 등을 다녀오는 자녀들을 기다릴 수 있는 맘 스테이션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총 3개소의 유아 놀이터가 아이들을 반겨줄 예정입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함께 키운다, 이런 말이 있죠. 아파트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함께 행복한 에듀파크를 만들기 위한 부대시설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소통의 장이 되어줄 주민 공동시설과 입주민들의 쾌적한 운동을 도울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골프 연습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파트 중앙에 수련시설과 더불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골고루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창 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조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에듀파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총 8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에듀파크의 단지 조경, 참 멋진데요. 이어서 더 센트럴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형도가
봉담 이지구, 중흥 S클래스 더 센트럴의 모습인데요. 확실히 네.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죠. 네. 에듀파크와 같은 2023년 8월에 입주 예정인 더 센트럴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총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세대수는 824세대인데요. 더 센트럴에서는 총 4개 타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더 센트럴에만 있는 72AB 타입과 84AB 타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더 센트럴은요. 단지 출입구 옆쪽으로 공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어서 교육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단지를 자세히 보면서 더 센트럴의 부대 시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더 센트럴도 에듀파크와 마찬가지로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지상은 도보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더 센트럴은 단지 중심의 중앙광장을 기준으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요. 어느 동에서든 편의시설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총 3개의 놀이터가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주민 운동시설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더 센트럴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더 다복하고 오손도손한 느낌, 또 이웃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네. 더 센트럴에는 전기차를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총 7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듀파크와 더 센트럴 이 두 블록의 세대를 합치면 무려 1874세대. 와. 역시 중흥이 만드는 미니 신도시급이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셨던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타입별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기대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소개하는 저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설레고 또 기대가 많이 되시겠어요. 잠깐. 그 전에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봉담 이지구 중흥 S클래스의 분양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문 상담사들이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지는 압권! 비전은 특권! 특급 입지에 앞선 생활 특권을 누리는 봉담 이지구 중흥 S클래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